안녕하세요. 쿠키런으로 다시 돌아온 쿠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키키시로 에피소드 1에서 한번 달려보겠고요. 또 제가 한 이틀 전인가 한 그쯤에 제가 화훼 연으로 에피소드 1에서 한번 달려보았는데 그 영상과 과연 키키시는 어떠한 차이를 가져다 줄지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훼연 같은 경우는 바로 화이트 초코맛 쿠키가 조금 달려주다가 그냥 이렇게 스테이지 2에서 그냥 쭉 하고 낙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이트 초코맛 쿠키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화훼연 같은 경우는 조합 보너스를 먹고 이렇게 점수를 높이는 이제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 키키시하고는 조금 다른 또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키키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점수를 많이 축적시키는 이제 이러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렇게 콩뽕이가 생성해주는 많은 구슬들과 또 우리 키위새가 또 뱉어주는 키위 젤리를 먹고 살아가는 또 이러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키키시 같은 경우는 조금 컨트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조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약간 화훼연보다는 조금 더 컨트롤이 덜 요구되는 약간 이러한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키위새가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 뱉어주면은 거대화를 시키면서 장애물을 키위젤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힐 확률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대신 개인적으로는 에피소드 1이 상당히 조금 지루하다는 점 제가 사실은 이 영상 찍기 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에피소드 1이니까 이거 쉬울 텐데? 이렇게 좀 약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쉬워서 제가 시간을 그렇게 상당히 많이 투자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지루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자꾸만 해요. 지루하니까 계속 타닥타닥 이렇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정말 딴 생각하게 되고 약간 조금 지루하다 보니까 딴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쏙 빠지고 낙사해버리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시작해야 되네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하다 보면은 또 딴 생각하게 되고 또 낙사하고 부딪히고 또 따로 하고 또 하면은 또 딴 생각하고 또 낙사하고 이게 이런 게 자꾸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한 지금 거의 몇십 분? 한 몇 시간 투자한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이게 에피소드 1은 스테이지 1에서 지옥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지루하지만 지옥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이제 집중해야지 하면서 이제 스테이지 1에서 집중을 해요. 스테이지 1에서 한 스테이지 8까지 한 9까지 한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옥 초반에 점점 집중력이 없어져. 동공이 막 흔들리고 초점을 잃게 되고 막 이러는 에피소드 1입니다. 차라리 에피소드 2가 저는 솔직히 에피소드 2를 더 좋아해요. 모든 에피소드 중에 약간 에피소드 2는 약간 좀 긴장감이 있으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에피소드 2는 저한테 딱 맞는 그러한 에피소드인 것 같지만 에피소드 1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루해지면서 상당히 이게 좀 약간 좀 집중력을 흐릿흐릿하게 만드는 이런 에피소드 1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복병인 것 같아요. 초보 때는 에피소드 1이 가장 쉬웠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게 지루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에피소드 1은 거의 저도 개인적으로 플레이하진 않고 이제 에피소드 2를 가장 좋아합니다. 에피소드 2가 약간 조금 저한테 좀 친근해요. 에피소드 3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에피소드 3에서 상당히 컨트롤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나요.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똑같은 데서 또 부딪히고 발전이 없어요. 얘가 제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따로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상당히 여러분께 좋은 컨트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에피소드 2를 연습할 때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거를 진짜 이거 하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 라고 했지만 계속 연습을 하는 바람에 에피소드 2도 또 나름 뭐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또 이제는 조금 좀 가끔은 부딪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수월하게 깰 수 있는 에피소드 2가 됐고요. 또 에피소드 2를 연습했던 만큼 에피소드 3도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또 언젠가 저도 에피소드 3를 한 번도 안 부딪히고 달려보는 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피소드 4 같은 경우 우리 마법사의 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에피소드 1보다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그래 너는 그냥 넌 좀 그래
그리고 코이상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는 상당히 조금 많이 했어요. 약간 조금 열쇠 같은 거 생기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 코이상을 갖다가 도전해보곤 했는데, 이게 그 얼음 파도의 탑이 생긴 후로부터 자꾸만 뭔가 열쇠를 모아야 될 것 같아. 뭔가 열쇠를 쓰면 안 될 것 같고 열쇠가 너무 아깝고 약간 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코이성을 좀 뭔가 못하겠어요. 좀 이상하게 뭔가 약간 좀 쿠키런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얼음 파도의 탑 막 150층 업데이트 막 이럴 것 같고, 그러면 나 열쇠 다 쓰면 그거 어떡해. 이거 여러분들께 또 공략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열쇠 다 쓰면은 어? 한 시간에 그거 열쇠 3개 차는데 그거 언제 기다려 그거. 그것도 150층까지 깨면은 그거 얼마나 또 상당히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지금 코인섬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코인섬 동땅 동땅 동뚜다 동땅 그거 그 BGM 그 부금 들으면 되게 신나거든요. 동땅 동땅 동뚜다 동땅 그 뭐지? 너무 오랜만에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까먹었는데, 여튼 동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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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우리 코인섬이. 근데 아 그거 너무 듣고 싶은데 지금 또 열쇠가 딱 10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개라도 써버리면 뭔가 99개잖아.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뭔가 100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약간 많이 좀 창고에다가 쌓아둬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게임 시작하기 전에 막 무슨 빠른 스타트나 이어 달리기나 무슨 경험치 2배, 뭐 지금은 경험치 2개는 필요 없지만 뭐 경험치 2배 제가 이런 걸 상당히 조금 많이 쌓아놓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냥 저는 뭔가 좀 약간 창고에 약간 좀 가득히 쌓여있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약간 좀 저는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없어지면 좀 불안해요. 좀 뭔가 충분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코인을 벌어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섬 영상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코인섬을 제가 이제 얼음파도에 탁 나온 후로부터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솔직히. 그래서 컨트롤도 조금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제 컨트롤이 아직도 살아있을까? 약간 좀 이런 의심도 들고, 또 요즘 보물도 약간 좀 다양한 거 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했을 때는 그 선언검인가? 그거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선언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보물 뽑기 할 때 선원검이 없어가지고 우리 대성공은 못 지켰지만, 지금은 뭐 막 바나나도 쓰고 막 무슨 얼음 파도의 탑 깨면 나오는 그 보물도 쓰고 막 그러던데, 아 그것도 우리 쿠키런이 진짜로 100층에서 진짜 업데이트 안 할 거라면, 진짜 나한테 진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진짜 안 할 거라면 제가 콘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쿠키런 측에서도 아무래도 우리 얼음파도의 탑 100층이 마지막이라고는 했지만, 또 몰라 또 이 데브 시스터즈가 이것도 쿠키런 2 그거 막 그거 막 하겠다고 또 막 업데이트 막 안 하고 막 그러려고 막 얼음파도의 탑 막 그 막 뭐 업데이트 막 깜짝 출시 얼음파도의 탑 150층 업데이트 와 여러분이 까먹은 얼음파도의 탑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야! 하면서 좀 이렇게 올까봐 좀 상당히 좀 불안해요 지금. 진짜 우리 데브 시스터즈 측에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진짜다 하늘이 뒤쪽나도 얼음 파도의 탑은 100층에서 끝이다 라고만 해주신다면, 아 코인섬 아 지금 너무나도 혼란이 와요 지금. 그래도 또 많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에게 코인섬 영상도 올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한번 코인섬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솔직히 열쇠가 좀 아깝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코인섬 영상도 계속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음 파도의 탑은 막상 깰 때는 진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약간 좀 그리워요. 또 며칠 전에 얼음 파도의 탑 이벤트를 한번 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봤었는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저에게 많은 추억을 가져다 주는, 약간 좀 불금 같은 거나 약간 좀 그 막 레이저 빔 쏘는 애들 막 그런 애들이 약간 좀 너무나도 반가웠기 때문에, 역시나 좀 약간 좀 짜증이 났었지만 역시나 저를 약간 좀 아프게 하던 좀 그런 레이저 빔들이었지만 그래도 약간 반가웠어요. 우리 키키씨도 언젠간 고인이 되겠죠? 막 그러면서 아 그래 맞아 그때 그 키키씨 엄청난 모든 에피소드에서 다 유행했었지 하면서, 내가 그때 뽕뽕이 뽑으려고 막 대성공 막 도전하고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데
하지만 지금 막 10억 조각이 나와서 지금 피키시는 완전 고인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날들이 또 올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한 여름 될까? 한 2016년 여름? 한 그쯤? 뭐 어찌됐던 지금 키킷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점수는 6억 3천. 우리 키킷이 아직도 에피소드 1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훼연 플레이했을 때 영상이랑 약간 조금 이렇게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거의 에피소드 1에서 비등비등한 그런 점수를 가지고 있는 화훼연과 키키시인 것 같은데, 컨트롤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키키시를 추천드리고요. 컨트롤이 나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저는 화훼연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랭킹이 주말이 돼서 리셋이 돼서 한 전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전설급 정도는 되는 것 같은 이런 키키시고요. 여러분들도 아직 죽지 않은 우리 키키시로 에피소드 1에서 고득점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